제가 맨날 유튜브에 쓰는 무동력에 대해서 매일 하루 한번 이상 검사를 해보고, 네이버에는 안 들어봤는데 네이버에 들어보니까 여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일에 매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돋보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땀을 흘리고 또 재물 손실 또일 못하고 막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와 체력 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자꾸 이런 것을 보느냐 하면은, 혹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에 종사하면은 매달려 있으면 내가 맨든 거를 혹시 맨든 사람이 있나 하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상품 값어치가 있으면 여기서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공개를 하겠어요? 여기 공개된 거는 다 상품 값어치가 없으니까 공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는 흔히 많이 보는 내용들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나도 이런 걸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물 하나를 가지고 해보면 알아요. 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는 좀 이쪽이 좀 가볍고 여기서는 무거워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게 어디 가서 걸리느냐 하면, 내가 해본 결과 여기서는 다 그런 대로 괜찮아요. 여기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올라가지를 못해. 여기서 탁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은 유튜브 광고만 이제 취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되는 거는 절대로 영상 안 보여줍니다. 그 어느 바보 천치가 자기가 돈벌이 할수 있는 거를 남에게 공개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상품 값어치가 없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고, 또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RPM이 아주 느리게 작동합니다. 이게 정말 되는 거라면 RPM이 이렇지 않거든요. 놓으면 다 부활을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지 혼자 돌아가는데, 이쪽에서 물류 한요 전체 물량에서 한 10분의 1만 더 무겁다 해도 막 정신없이 돌아가요. 눈으로 이걸 잘 볼지 못할 정도로 돌아가요. 그것이 무게의 원리인데, 이렇게 천천히 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안 된다는 게 나왔고, 또 이런 데도 보면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흔히 여러분이 많이 보았을 거예요. 추, 그것도 물하고 같은 원리거든요. 이것도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뭐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된다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에 전번에도 한번 설명한 바가 있어요. 이딱 수직을 딱 따져 가지고, 수직 이쪽에 게더 무거우냐 이쪽에 게더 무거우냐 이렇게 따져 보면은 같거든요. 굉장히 이쪽에 무거워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가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도 뭐 이제 같은 원리죠. 이렇게 저 칙칙 넘어가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도 아직도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나 볼까요? 이것도 아직도 같은 거고. 아유 참. 여기 보면 뭐
좀 이상한 게 있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제로 요렇게 보여주고 요렇게 보여주고 해가면은 그거 만드는 거 보여주고 제로 보여주는 거는 99% 가짜거든요. 뭐 이것도 이제 요 결과를 보면 이제 알지. 굉장히 돌아간다고 이제 돼 있는데, 뭐 바람을 이용하는 건가? 뭐 그냥 돌아가는 것만 보여주면 되지. 또 전기 시설은 또왜 합니까? 전기 시설을 한다는 거는 뭐 뻔한 일이잖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돼 있는데, 이게 돌 수가 없는 거지요. 아, 바람을 이용하는가 본데, 바람을 이용한다고 뭐될 수가 있죠. 이거는 특허청에 이 내용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특허 거절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만약 대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 구슬이 여기다 꽝 차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사람 다치게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또 그런 조건을 내서 가지고 특허가 거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특허청에서 내가 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회전한다, 돈다, 무동력 뭐 어쩌고 들어가면 온갖 구실을 다 붙여가지고 에너지 보존 법칙, 자연 법칙, 뭐 물건이 부실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허를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특허 안 나는 것만 이제 이 가짜만 이렇게 여기도 보면 뭐 사람들은 이런 게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조회수가 316만 회가 됐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 속이고 광고비 수입 올린 데는 아주 안성맞춤이죠.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현혹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미처 얘기지만 이 사람이 꼭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래 보여주고 저래 보여주고 해가지고 자석하고 그럼 두 개만 갖다 놓고 전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100%가 넘어요. 150% 정도 가짜거든요. 이런 거 해놓고 이렇게 전기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광고들 다 보고 이제 속이는 거지 사람들은. 조회수 한번 볼까요? 조회수가 천만 천만 회가 조회수.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데서 하도 속아가지고 진짜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가짜가 더 재밌거든요. 이 사람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해가지고 자석 안에서 이렇게 돈다. 그때 이게 뭐돌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자석으로 무동력 만들어 가지고 몇 년을 써봤던 사람으로서, 근데 이것이 뭐 에너지에 대한 자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기계 돌기만은 하죠. 돌기만. 이 사람은 이제 자석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돼요. 자석 가지고 하는 거 이건 됩니다. 되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1년을 그렇게 써본 결과, 저는 이 원리를 안 하고 다른 원리로 아주 정말 완벽한 원리로 이렇게 한 건데, 써보니까 이 자석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하니까 아무것도 안된 거야.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막 설명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잘 되는 거면 상품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돈 벌어야지. 왜 이게 남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갠신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지, 여기서 무슨 에너지를 뽑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게 이제 그 중앙에서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무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먼데 있는 거리 이것을 이제 돌린다 하는 건데, 이게 내가 이제 이전에 특허 신청했다가 취소한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기계를 만들어 보니까 겨우 이제 돌기만 하고 아무런 에너지가 안 나와가지고 취소하고
지금 원래 목적인 걸로 지금 바꿔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그 하나의 중독인데요. 저도 물론 여기에 중독돼 있고 사람이 여기에 어떤 내용에 몰두하게 되면 자꾸 이제 빠져듭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 사람도 내용은 자기 딴에 엄청 고생해서 만드는 건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내가 한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까? 그게 참 궁금해요. 내가 한 건 아주 간단한데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이 수없이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한 내용을 단 한 사람도 만드는 사람이 없는지 그게 참 정말 신통해요. 막 그게 누가 지금 또 내가 만든 거 그걸 알아내가지고 또 그 나라에서 좀 특허 신청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5월 28일 날 이제 새로 신청했으니까 우선 심사하고 나면 뭐 아무리 늦어도 1년 이내는 전에는 우선 심사하면은 신청하면 한 6개월 만에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하도 특허가 많이 밀려가지고 뭐 9개월씩 막 이래 간다 그래요. 그렇게 내년 2, 3월까지 되면은 특허가 나든지 안 나든지 결판이 날 판인데 저도 아마 자연 법칙의 무동력이란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도 조그마한 기계에 작업하는 걸로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거절당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특허주는 안 나와도 물건을 만들 거거든요. 영업비밀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용도로 또 이제 신청할 거고 근데 이 사람도 이게 이제 빠져드니까 이게 뭐냐면 이 그 쇠로 된 그 염줄 같은 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눌려 놓으면은 여기에 있는 무게보다 옆에서 이렇게 보세요. 무게보다 이쪽 무게가 더 무겁잖아요. 요 거리가 멀잖아요. 요 무게가 작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로 돌 수밖에 없는 거지.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그리고 이리로 다 가면은 다시 또 이쪽을 내려놓으면 이리로 돈다. 그 하나의 이게 중독돼서 빠져들어서 이런데 자꾸 이렇게 되는데 뭐 하여간 재미는 있어요. 눌려놓으면 또 이게 이리로 오거든요. 이리로 오는 기간은 언제냐면 여기에 있던 줄이 이리로 다 내려가 버리면은 멈추는 거야. 멈추잖아요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이거를 눌려놔야 돼 또. 눌러놓으면 이제 반대쪽으로 돌지. 눌리로 올걸요? 반대쪽으로 눌렸네. 여기에 줄이 꽉 차있잖아 이렇게요. 꽉 차고 여기 줄이 없잖아. 그 단순히 한쪽 줄이 또 멀다는 요 거리 요거 때문에 요 무게 때문에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하여튼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 사람도 만들긴 했어요. 다 나가고 없네. 이런 식이 돼요 대체적으로. 이 사람도 보면은 상당히 기발한 방법을 연구는 했어요. 여기서 한쪽 모퉁이에서 이렇게 이것이 돌고 여기 오면 이렇게 멀어지면 중앙에서 멀어지면 무게는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 원래도 여기에서 기계적인 소모가 다 돼가지고 이것이 내려가는 건 좋은데 여기 올라오면서 이렇게 들이밀 때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힘을 다 공제하고 나면은 뭐 갠신이 도는 거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에너지를 얻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속기하로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좀 이렇게 요 모다가 돌아서 이건 뭐 발전도 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거는 도는 거는 맞아요. 도는 거는 맞는데 에너지가 거기서 나와서 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뽑아낼 수는 없는 거고 도는 거는 이렇게 되면 분명히 돌아요. 맨 같은 원리에요. 전부 같은 원리.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스프링으로 해서 이거 돌리가는 게 이게 또 대유행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 이걸 만들고 있어요. 꼭 되는 것 같거든요.
스프링은 한번 탁 튀기면 튀는 것만큼 입력된 힘만 나타나요. 스프링에서는 어떤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돌리는 뿌리 돌아가는 원심력으로 한번 돌려놓으면 돌려놓은 힘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들여가지고 이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소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또 이거 만날게. 아, 이거 딱한 사람이 주로 이래요. 또 팔에 털난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이 꼭이 짓을 하더라고. 이게 여기 지금 마그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연구자석 위에 마그네트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전기로 밖에서 이제 이렇게 돌게 나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보는데 하여간 이렇게 가지고 이 사람들 뭐 유튜브 돈만 보면 되니까 뭐 되든 안 되든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봐요. 30만 회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영상을 한번 보므로써 사람들이 한번 해보거든요. 안 되지만은 해보고 나서 안 됐으면 그 손해배상은 어디서 받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상 때문에 재산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이런 것을 따라서 해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나도 여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나쁜 말하면 여기 이제 미치가 있는 거잖아요. 정신병자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사람이 중독이 되면요, 이제 중독이 된걸 가지고 이제 미쳤다, 정신병자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중독이 되면은 그 헤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를 만들어서 이제 돈을 버니까 광고 해가지고 광고에서 돈을 버니까 뭐 미칠 거 없지만 나는 광고라고 하면 아주 그냥 질색을 하니까 그 광고에서 돈벌 의향도 없고 또뭐 유튜브 뭐라고 그러지 그 구독 눌리지 말라고 나는 부탁하는 사람이고 뭐 눌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어떤 그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지.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아무튼 이 부동력에 대한 거는 거의 다 되지를 않고 돼도 특허가 안 나고 또뭐 완벽하게 이렇게 된게 나왔다 치면은 특허는 일단 안 나요. 그 특허청 심사관들이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안 된다고 뭐안 되는 거지 뭐 소용없어요. 재판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져도 그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겨요. 그렇게 특허는 99%안 나는 거거든요. 특허 안 나면은 안날 바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는 게 낫다. 광고 수익 올리니까. 근데 나는 안 나도 내가 하고 있는 거 공개는 안할 거예요. 안 하고 적은 돈이지만은 특허가 나면 이제 많은 돈을 벌겠지만 특허가 안 나면 적은 돈이라도 공장 같은 데 만들어주고 돈을 벌겠다. 이것이 이제 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거를 하면서 아직도 제가 알고 있는 거 아주 아주 매우 그렇게 간단한데도 그 사람들이 계속 도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머리 쓰면 되는 건데 그거를 생각하는 분이 전 세계에서 한 명도 없다는 거 그것이 나는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줄때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늘 나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근하면 좋고 안 나도 특근하면 이제 많은 돈을 벌고 안 나면은 그냥
조금씩 벌어 나간다. 뭐 한 달에 뭐 몇 개씩 만들어 가지고 특허가 안 나면 이제 내가 기계를 만들 때 하청을 안 주고 내 손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인데 기계 한 대가 내 손으로 만들면은 그 자재값 외에는 다 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하청을 주면 이제 인건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도 뭐 밥 먹고 사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을 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특허도 나게 해주지 않겠느냐. 특허 심사원들은 못 내줘요. 절대로 안 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특허도 날 수 있을 수 있다. 또 특허가 안 나도 이제 작은 돈을 버니까 결국은 하나님 손해 보는 일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나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가 나고 안 나고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특허 심사관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예,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다면 그 일 마무리할 하고 처리하는 분도 그분이시라는 거지. 그것이 곧 우리 기독교인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눈물겹게 고마워하면서 우리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우리 두 팔과 두 다리를 주셔서 걷게 해주시고 얼마나 우리 사회에 건강을 잃고 부족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지금 95살인데 이제 그렇게 아파하는 거 보고 나는 정말 막 어머니 생각만 하면 그냥 맨날 눈물이 줄줄 흘러요. 왜 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아파야만 하는가? 온갖 병원에 다 들어가봐도요 건칠 수가 없답니다.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머니가 요즘은 그래요. 야야, 내뿐만 아니라 여기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나이 들어서 다 아프단다. 그럼 걱정하지 말아라. 어머니가 나를 도리어 위로해줘요. 나 어머니 아픈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도려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그림자같이 동행한다는 걸 꼭 믿으셔야 합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